The music drama Sing Again, Haeragu is on the spotlight with its red-hot popular cast, delightful music of course, and an exciting youthful storyline. Someone from this drama will be the guest on today's Star Lounge. Out of the many celebrities, who will we meet today?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민호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작품 소개와 좀 이제 이번에 맡은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이번에는 또 굉장히 새로운 뮤직 드라마, 네, 진짜 리얼 뮤직 드라마에 네, 출연하게 되었는데 7.8기 구해라 라는 네, 드라마이고요.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은 오디션을 볼 때마다 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네, 운수 불합격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긴 노래의 선물이 있어요. 그 노래 선물을 이제 세상에 알리고자 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네, 구해라 역을 맡았습니다. 오뚜기 같은 고해라군요. 네, 네, 맞아요. 정말요? 네. 그럼 좀 이렇게 밝고 쾌활하고 그런 캐릭터라고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머리 스타일로 딱 계속 머리 스타일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 굉장히 털털하고 좀 네, 그런 역할이거든요. 사실 살짝 좀 못난이 같은 역할? 못난이가 왜 이렇게 예쁘죠? 야, 이게 좀 포스터라 약간 좀 예쁜 거지. 드라마가 시작되면은 아니 저 얼굴이 실제 얼굴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평소에 계속 나왔던 머리가 이렇게 뭐 긴생머리 이런 민효린 씨 하면 긴생머리죠. 네. 써니의 그 모습 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머리를 좀 탈피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심 끝에 머리를 파마를 한 네, 이 머리를 이제 촬영하게 됐죠.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드라마에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4년 만에 작품을 선택을 하셨는데 네. 그런 것만큼 이 작품이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서 아닐까라고 네. 저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이 작품 선택하실 때 그래 이거야 라는 뭐 감이 오던가요? 연기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들려드릴 수 있는 뮤직 드라마라는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대본을 읽으면서도 너무 설레었어요. 어떤 네. 점에서요? 뭔가 이 사랑 이야기가 제가 1부만 읽었는데도 진짜 이걸 읽으면서 머릿속 안에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드라마가 막 예쁘게 네. 연출도 되고 네, 뭔가 이런 미묘한 이런 감정들이 노래와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게 해보고 싶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힘든 점도 있으시죠? 이렇게 춤이나 이런 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노래는 원래 이제 좀 좋아했고 발라드를 또 불렀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뭐 현장에서 좀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이게 춤을 바로 배워서 추는 게 사실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치 코치를 봐가면서 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춤을 잘 추는 역할이 아니어서 노래를 잘하는 역할인가요? 네네네네.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다행히 네 좀 물 흘러가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출연하는 분들이 이제 아이돌 군단에 떴다고 할 만큼 네네. 이제 아이돌 출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뭐 이렇게 춤출 때 팁이나 이런 거 공유는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비어네이퍼 진영 씨랑 헨리 씨가 계속 가르쳐줘요. 중간중간에. 네. 참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이번 작품에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민효린 씨가 정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그 드라마 지금 굉장히 매일매일 밤새고 있거든요. 근데 스태프분들이 뮤직씬을 찍을 때는 노래를 다 같이 막 흥얼흥얼 거리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음악에 또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배신? 배신도 있나요? 뭐 조금 그러다 슬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감성이 젖는 슬픔도 있는 것 같아서
드라마를 보면 힐링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공감도 되고 지금 가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서바이벌 이런 오디션에 그런 부분들이 감상 포인트인 것 같아요. Minyorin debuted in 2006 as a model, and since then she took on roles as a figure skater in the drama Triple, a female diver in the movie The Grand Heist, and most memorably and notably as a quiet but stern adolescent girl in the movie Sunny. She's known for taking on a variety of roles and, dare I say, pulling it off with ease. 민효린 씨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배우인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네. 작품을, 다양한 역할을 네. 소화를 하셨는데 이런 작품들 선택하실 때 기준이 혹시 따로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뭐 로맨스타운에서 막 그 가정부 역할도 했었고 스케이트 선수도 했었고 네, 해녀복도 한번 입으셨죠? 네, 해녀복도 입었고 다음에 개봉할 영화는 또 대학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에 도전하는 가수를 꿈꾸는 내 친구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에 울림이 있고 아 내가 이걸 진심으로 다 해서 내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앞으로 욕심나는 역할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아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임수정 선배님께서 옛날에 내 안의 모든 것이라고 막 잔소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안에 잔소리들만 아니 정말요? 아 저 수다쟁이가 또 뭐 안 속에 있어가지고 뭔가 막 다다다다 이렇게 막 좀 대사를 막 퍼붓는 그런 굉장히 사실 뭔가 살아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역할을 진짜 그런 역할을 꼭 해보고 싶어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올해 영화 스물이 개봉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 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화면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사실 봄에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네. 봄에 딱 어울리는 네, 영화이고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정말 그 스물을 시작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거든요. 아, 민효린 씨 또 스물. 저는 좀 스물보다 살짝 많은 스물셋 네, 정도 내 네, 선배로 나오고요. 20대. 네, 거기에 굉장한 분들이 네, 김우빈 씨, 네, 강하늘 씨, 네, 이준호 씨, 우리 2PM의 또 준호 씨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 명이 남자 주인공이고 저희 이렇게 여자들이 또 나와서 각각의 뭐 네, 러브라인도 있고 스물을 시작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그들의 네. 이야기 네. 민효린 씨는 그 중에 스물셋 네, 한 스물셋 정도로 얘기했는 것 같아요 네, 네 선배이고요 네. 선배가 후배와 사랑에 빠지나요? 그거는 영화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네. 영화인 것 같습니다 Here's a little fun fact Did you know that 민효린 was once active as a singer? Now she has another grand opportunity to share her passion for music through this new drama. 이제 2015년이 밝았는데 네. 물론 촬영 때 바쁘시겠지만 혹시 요즘에 하는 취미 생활 따로 있으세요? 가수를 했다가 이제 드라마로 넘어오면서 이제 연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레 좀 음악과 멀어졌었는데 이제 7.8기 구해라를 하면서 제가 음악 프로를 굉장히 열심히 네 즐겨보고 있고 오히려 예전에는 음악 프로 보다가도 아 내가 지금 이 음악 프로를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더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채널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악 프로를 이제 더 네, 자신 있게 보게 되고 요즘에는 또 어떤 게 사랑을 받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노래도 많이 보고 음악 프로 많이 보고 즐겨보고 있어요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요즘에 민효린 씨의 플레이리스트 MP3에는 탑3로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그렇죠. 노래를 사실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드라마도 이제 화이팅해서 제작하시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세운 목표나 2015년의 계획 따로 있으세요? 네. 아,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간 것만 아닌가라고 해서 사실 이 한 1년 반, 2년 정도를 쉬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선택한 이 7.8기 구해라 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그렇게 도도하고 차갑지만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네, 민효린 되었으면 좋겠고 7.8기 구해라 그러니까 구해라라는 역할이 사실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7.8기 구해라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네, 여러분 본방사수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쇼비즈 코리아를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신인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었어요. 네, 그때 공원 같은 데서 여러분 스타라운지로 놀러오세요. 안녕.